지금 이 슬픈 참사 관련한 국가 애도 기간은 어제로 종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정치권 특히 야당의 공세 수위도 본격적으로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관련자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파면 주장을 함과 동시에서 야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위원님, 내각 총사퇴 카드까지도 검토가 된다고 하던데요. 뭐, 만약에 그 이태원 참사의 상황을 돌이킬 수 있다면, 뭐, 내각 총사퇴 정도가 뭐, 그까짓 게 대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저 국회의원 총사퇴가 대수겠습니다. 아, 이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도 져야 되고, 또그 국민에 대한 어떤 뭔가 좀, 국가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국정의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호 사건 때,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붕괴 사건 때, 성수대교 끊어지는 사건 났을 때, 전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처음에는 내각 총사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역시 이제 국정을 또 계속하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총리가, 어떤 때는 장관이, 또 어떤 때는 서울시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민선이 아니라 이제 관선이었으니까, 임명직이었으니까, 이렇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1차 수사 결과 정도가 나온다고 책임의 소재가 좀 명확해질 때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야당으로서 당연히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조금 과하면은 이런 참사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고 또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도 좀 맡겨주고 일단 오늘 어제 이제 애도 기간 지났습니다만 1차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누구보다도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변호사님, 이 장관의 거취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여권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참사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총리와 함께 했던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얘기들, 경찰이 배치를 더 했었어도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경찰의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참사 이후에 거의 일주일 동안 드러나고 있는 경찰의 부실 대응, 그리고 보고 체계의 뭔가 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장관이 책임이 없다라고 할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다고 잘 알려진 이제 친윤계 인사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민 장관이 그 행안부 장관 자리에 어떤 누가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적절한 경찰의 면피성 발언이라든지 또는 소위 이제 보고 체계가 잘못돼서 대통령보다도 나중에 알게 된 행안부 장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책임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치적으로 1차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 박찬대 의원의 저희가 SNS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윤석열 참사를 겪어보니 너무 그립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참사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자신의 그 여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다가 그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이태원 이런 참사를 앞두고 그 박원순 시장을 소환을 할 때입니까? 그런 얘기가 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가정적인 얘기가 과연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왜 자꾸 이런 이 대형 참사 앞에서 이 부적절한 그 예와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박원순 시장 언급은 박원순 시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헤집는 얘기와 같습니다.
박 시장이 있었다라면 그 참사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저는 앞으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형 참사 앞에서 자꾸 자신들의 어떤 정파적 이익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자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 능력을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뭐 귀국을 해서 지금 조문을 하고 상당히 이제 울음을 울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에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최종 책임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에게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장면 속에서 자치경찰을 동원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행사 시기에 외국에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예컨대 선출직들은 대통령이 뭐 사퇴하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이 선출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나 뭐 지금 용산 구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주무장관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곧바로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 또 책임 추궁을 위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요. 이제 민주당, 정의당 이번 주 초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고 여당이 협조를 촉구할 걸로 보이지만 잘 안 해준다면 단독으로라도 지금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위원님. 이거 뭐 단독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검경 합수본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던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그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정조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특수본 수사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 그 대통령이 좀 매듭을 풀어가지고 검찰 수사 감사원이 원래 이제 그 권력 기관의 내용까지는 보지 않는데 감사원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꼭 필요하면은 특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이런 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데 뭘 주저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든 다 해야 한다. 다만 이제 그 국정 감사 및 조사 법률을 보면은 그 8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소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조사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차 특수본 수사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 해도 되고 국정조사 하면은 이게 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의원 300분 중에 누가 이거 진짜 잘 파헤쳐서 국민 속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가 300분 얼굴 딱 그 내놓고 보면은 뭐 한 분도 없다는 비판도 있고 또 정쟁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지만 때로는 정치적 논란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되 다만 시기는 조금 잘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정차장 지금 네. 보면은 경찰 수사 뭐 스스로 자기들 손으로 이 메스를 들이댈 수 있겠느냐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 가운데 검수완박법 폐지 때문에 지금 뭐 검찰에서는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상설특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통해서 특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상설특검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본 수사의 경우는 바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어떤 특검, 어떤 주제로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할지 이거에 대한 행정 절차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상설특검은 상대적으로 좀 빠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1, 2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설특검을 바로 요구를 해서 이 진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검찰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이제 행정부처 간의 어떤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는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에서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되니 뭐 검찰 일각, 뭐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아니면 검경 합동 수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습니다. 내일 이상민 행정부 행안부 장관과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하고요. 또 모레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정치권에서 이 관련된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계속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이어서 잇따라 추모 관련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공개적으로 사과는 했고요.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추가로 뭐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자로 국가에서 정한 공식 애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네.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책임자들을 어떻게 추궁하고 그리고 이제 진상을 규명하고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그 대책들을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과 부분이 좀 늦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참사가 있고 그 다음 날 대국민 담화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사과가 있었더라면 그 후에 한덕수 총리가 외신 간담회에서 웃음을 보이는 일이라든지 또는 이상민 장관이 뭐 경찰의 면피성 발언한다든지 이런 발언들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사죄의 말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앞으로 보여주실 그런 대책과 그런 어떤 대응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대국민 담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문제하고요. 책임론 두고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는 정치권 상황 전해드렸습니다.